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눅스 명령어인 grep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rep 명령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grep 명령어를 사용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정규 표현식을 설명하고 정규 표현식이 grep 명령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예시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rep 명령어를 사용할 때 덧붙일 수 있는 옵션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실습은 git bash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grep 매뉴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grep 명령어는 입력으로 전달된 파일의 내용에서 특정 문자열을 찾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특히 문자열을 찾을 때 단순히 문자열을 찾는 게 아니라 정규 표현식에 의한 패턴 매칭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은 grep 명령어가 어떤 형식으로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되는 grep, 옵션, 패턴, 파일이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옵션과 패턴, 파일 이름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옵션과 파일 이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의미하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 대신 하이픈 기호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는 grep 명령어에서 표준 입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표준 입력된 내용 중에서 패턴과 일치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파일 이름 대신 하이픈을 지정하여 grep 명령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grep, white, 하이픈을 입력하면 표준 입력으로 내용을 받고 입력된 내용 중에서 지정한 패턴인 white와 일치하는 문자열은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파일 이름에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grep 명령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하이픈을 사용했을 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명령어 기능입니다. 다음의 형식은 하이픈 e를 추가한 것이며 마지막은 하이픈 f를 추가하여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패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형식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file.txt라는 파일에 애플과 바나나라는 내용이 있고 fruit.txt라는 파일에 애플, 키위, 바나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grep-f, file.txt, fruit.txt를 하면 file.txt에 있는 내용을 패턴으로 사용하여 fruit.txt에서 패턴과 일치하는 문자열을 찾습니다. 원리는 file.txt 파일에서 한 줄에 하나씩 읽어와 fruit.txt에서 패턴과 일치하는 문자열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file.txt에 있는 애플과 바나나를 가져와 fruit.txt에서 찾아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턴 신택스에 대한 것으로 이는 grep 명령어가 정규 표현 문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grep 명령어를 사용할 때 하이픈 e를 덧붙이면 패턴을 확장된 정규 표현식으로 해석합니다. 다음 하이픈 f를 덧붙이면 패턴을 정규 표현식이 아닌 일반 문자열로 해석하며 마지막으로 하이픈 g를 덧붙이면 패턴을 기본 정규 표현식으로 해석합니다. grep 명령어는 패턴을 기본 정규 표현식으로 해석하는 게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하이픈 e를 덧붙여야 합니다. 확장된 정규 표현식 사용은 뒤에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때, 뒤에서 정규 표현식을 알아볼 때 예시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 표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규 표현식의 정의는 특정한 규칙을 갖는 문자열의 집합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형식 언어입니다. 정규 표현식은 패턴을 이용하여 문자열을 찾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특별한 의미로 해석되는 메타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타 문자와 이를 그랩 명령어에 사용한 예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음표 문자는 이전 요소를 0회 또는 1회 포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앞에 문자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음표는 확장 정규 표현식으로 그랩 명령어를 사용할 때 하이픈 2를 덧붙여야 합니다. 물음표 문자에 대한 예시를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est.txt 파일에 그림과 같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물음표 문자로 패턴을 만들어 그랩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e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한 패턴이 a 물음표 b인데 물음표 문자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a를 포함하지 않거나 한번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 결과에는 b와 a, b만을 포함하는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다음은 스타와 덧셈 문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타는 이전 요소를 0회 이상 포함한다는 것이고 덧셈은 이전 요소를 1회 이상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에 대한 예시입니다. test.txt라는 파일에 그림과 같이 내용이 있고 스타 문자를 사용하여 패턴을 만들어 그랩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 ac*d인데 스타 문자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a와 d 사이에 c를 포함하거나 c를 포함하지 않거나 몇 번이든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 결과에 C를 포함하지 않는 AD, C를 한 번 포함한 ACD, C를 두 번 포함한 ACCD가 포함된 문자열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덧셈 문자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전 예시에서 사용한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스타 문자는 이전 요소를 0회 이상 포함하여 AD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출력하지만 덧셈 기호는 이전 요소를 1회 이상 포함하기 때문에 AD는 매칭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러스도 확장 정규 표현식으로 -2를 덧붙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괄호 n, 중괄호 n, 중괄호 m, 중괄호 n, m에 대해서 m 문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괄호 n은 이전 요소를 n개 포함한다는 것이고 중괄호 n, 는 이전 요소를 n개 이상, 중괄호 m은 이전 요소를 m개 이하, 중괄호 n, m은 이전 요소를 n개 이상, m개 이하로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괄호 n 문자를 패턴으로 하여 그랩 명령어를 사용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est.txt라는 파일에 그림과 같은 내용이 있고 패턴을 c 중괄호 e, d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c를 두 번 포함한 다음에 d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출력 결과를 확인하면 ccd가 색깔이 바뀌어서 출력되었으며 ccccd는 출력 색깔이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괄호 n, 문자를 패턴으로 하여 그랩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해당 패턴을 해석해보면 c가 두 번 이상 나온 후에 d가 나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출력 결과를 확인했을 때 ccd, ccccd, ccccd가 나와 패턴이 매칭되어 결과가 출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괄호 m 문자를 패턴으로 하여 그랩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패턴을 c 중괄호 e d로
사용했는데 이는 C를 두번 이하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C를 0, 한 번도 포함하지 않았을 때 D, 한번 포함했을 때 CD, 두번 포함했을 때 CCD가 색깔이 바뀌어서 출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괄호 n,m 문자를 패턴으로 하여 그램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패턴을 C 중괄호 1,3 D로 설정했는데 이는 C를 한번 이상 세번 이하로 포함한 것이 매칭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C가 한 번인 CD, C가 두 번인 CCD, C가 세 번인 CCCD가 색깔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 문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 문자는 임의의 문자를 하나 선택한다는 의미인데 예시를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est.txt라는 파일이 있고 test.txt 파일에 문자들이 모두 A로 시작해서 E로 끝나는 단어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와 E 사이에 특정 개수의 글자가 포함된 것을 찾고자 할때점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A.점.점.E를 패턴으로 하여 그랩 명령어를 사용하면 A와 E 사이에 점의 개수인 3개의 글자만 들어가는 문자를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를 보면 A와 E 사이에 문자 3개만 들어가는 문자열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R 연산자와 괄호 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R 연산은 여러 개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확장 정규 표현식으로 그랩 명령어를 사용할 때 하이픈 e를 덧붙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괄호 연산은 표현식을 그룹화하는 것으로 다음 예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R 연산에 대한 예시입니다. test.txt 파일에 문자열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다 모두 A로 시작하는 문자열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OR 연산자를 사용하여 그랩 명령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AB, AP, AL을 패턴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A 다음에 P, A 다음에 L, A 다음에 B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할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 결과를 확인하면 AB를 포함하는 문자열, AP를 포함하는 문자열, AL을 포함하는 문자열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괄호 문자를 패턴으로 사용하여 그랩 명령어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괄호 문자와 OR 연산을 동시에 사용하여 표현식의 그룹화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랩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은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AW 다음에 AEF를 OR 연산으로 한 다음에 괄호로 묶어 표현식을 그룹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AW 다음에 A, AW 다음에 E, AW 다음에 F를 포함하는 문자열들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이나 문자열의 시작과 일치한다는 의미인 문자와 행이나 문자열의 마지막과 일치한다는 달러 문자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의 처음과 일치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찾고자 할 때는 해당 기호 다음에 찾고자 하는 문자를 입력하여 패턴으로 지정했을 때 찾고자 하는 문자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test.txt 파일에 A, B, C, D로 시작하는 문자열들이 있고, 만약에 B로 시작하는 문자열들을 찾고자 할 때, 그림과 같이 패턴을
지정하면 B로 시작하는 문자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열의 마지막과 일치하도록 하는 패턴을 만들어 그랩 명령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test.txt 파일에 tkten으로 끝나는 문자열들이 있는데, 여기서 t로 끝나는 문자열들만 찾고 싶을 때 해당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괄호 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 문자는 대괄호 사이의 문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괄호 안에 하이픈이 들어갔을 때는 대괄호 안에서 문자의 범위를 지정해 줄수 있는데, 해당 문자 범위에 있는 문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괄호만 사용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test.txt 파일에 student a부터 f까지가 저장되어 있고, 여기서 특정 student를 찾고 싶을 때 대괄호 안에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지정하면, 예를 들어 여기서 student bdf와 같이 지정했을 때 student 다음에 bdf를 포함하는 것이 매칭되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괄호 안에 하이픈을 넣어 범위를 지정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test.txt 파일에 problem1부터 9까지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정 범위에 있는 문자열을 찾고자 할 때 예시와 같이 problem3에서 8까지 지정하면 problem3부터 8까지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이외에도 알파벳을 사용하여 패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랩 명령어를 사용할 때 덧붙일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 옵션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W 옵션은 패턴을 매칭할 때 단어 단위로 매칭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V는 매칭되지 않은 라인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것이고, C 옵션은 파일에서 패턴과 일치하는 라인의 개수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N 옵션은 출력할 때 라인 앞에 라인 번호를 출력하고, R 옵션은 하위 디렉토리까지 검색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L 옵션은 패턴이 존재하는 파일명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다음 해당 페이지부터 예시로 앞서 설명했던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 옵션을 사용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test.txt 파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고, fruit.txt 파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I 옵션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기능이므로 test.txt 파일과 fruit.txt 파일에서 애플과 레몬을 각각 찾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st.txt 파일에는 애플과 레몬이 소문자로, fruit.txt 파일에는 애플과 레몬이 앞글자가 대문자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 대소문자 구분 없이 모두 패턴과 매칭되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 옵션에 대한 것입니다. V 옵션은 패턴과 매칭되지 않는 라인을 출력하는 것으로, test.txt 파일에는 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문자열들이 있고, 그랩 명령어는 패턴으로 하여 매칭하지만 V 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김과 매칭되지 않는 문자열들을 출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력 결과를 확인했을 때 김을 제외한 박, 이, 최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 옵션에 대한 것입니다. C 옵션은 파일과 일치하는 줄의 개수를 출력하는 것으로, test.txt 파일에서 김과 일치하는 라인의 개수를 출력하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st.txt 파일을 보면
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므로 출력 결과가 5로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 김과 일치하는 라인의 개수가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 옵션으로 N 옵션은 그 라인 넘버를 같이 출력해 주는 옵션입니다. 명령어를 보면 김이 포함된 것을 출력하는데 앞에 N 옵션을 사용했으므로 라인 넘버까지 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test.txt 파일에 김이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한 번째, 열세 번째 있으므로 옵션을 사용했을 때 라인 넘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L 옵션으로 L 옵션은 패턴이 일치하는 파일의 이름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패턴을 김이라는 문자열로 했을 때 test.txt 파일과 name.txt 파일에서 그랩 명령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test.txt 파일에서는 김이 있고 name.txt 파일에는 김이 없으므로 해당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test.txt만이 출력될 것입니다. 다음은 R 옵션을 사용한 것입니다. R 옵션을 사용했을 때는 하위 디렉토리까지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final exam 폴더에 있는 test.txt 파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고 final exam의 하위 디렉토리인 test 폴더 그 밑에 department.txt라는 파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랩 명령을 사용할 때 R 옵션을 사용하면 해당 패턴으로 지정한 문자열을 하위 디렉토리까지 찾아주기 때문에 test.txt에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와 테스트 폴더 밑에 department.txt에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를 같이 출력해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W 옵션에 대한 것입니다. W 옵션은 단어 단위로 매칭하는 것으로 먼저 test.txt 파일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W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사이버라는 문자열을 그랩 명령어를 통해 검색해 보겠습니다. 해당 결과 사이버 띄어쓰기 시큐리티와 사이버와 시큐리티가 붙여 있는 것이 두 개 출력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W 옵션을 사용하면 사이버 띄어쓰기 시큐리티 문자열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W 옵션을 사용했을 때 문자 단위로 매칭하기 때문에 단어 단위로 매칭하기 때문에 사이버와 시큐리티가 붙어 있는 문자열은 출력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랩 명령어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다이렉션과 같이 그랩을 사용할 수 있고 리다이렉션과 같이 사용했을 때 파일 네임 1에서 패턴을 찾아 파일 네임 2의 내용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파이프와 같이 사용하면 파일 네임을 확인하고 거기에 내용 중에서 패턴과 일치한 것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프에서도 OR 연산과 AND 연산, NOT 연산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 페이지에서 예시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다이렉션에 대한 예시입니다. test.txt 파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소프트웨어라는 문자열을 test.txt에서 패턴으로
test.txt라는 파일에서 소프트웨어를 찾고 이를 result.txt에 저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result.txt 파일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문자열이 있음을 확인하여 리다이렉션과 그랩을 같이 사용했을 때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프에 대한 예시입니다. 먼저 test.txt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고 이를 이제 파이프와 그랩 명령어를 같이 사용했을 때 test.txt에서 일렉트로닉 문자열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출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은 OR 연산의 기능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test.txt 파일에서 소프트웨어나 사이버 두 개의 문자를 찾아서 출력하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est.txt의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를 출력하기 전에 그래프로 패턴으로 매칭된 것만 출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test.txt 파일에서 AND 연산을 적용했을 때 AND 연산 기능을 할수 있는 걸 파이프와 그랩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cat.txt를 했을 때 먼저 해당 내용에서 아키텍처라는 문자열을 그랩으로 패턴 매칭할 수 있고 거기서 매칭된 것을 예상해 보면 아키텍처 엔지니어링이 매칭되었음을 예상해 볼수 있는데, 거기서 다시 엔지니어링을 매칭할 수 있는 아키텍처 엔지니어링이 출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AND 연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test.txt 파일에서 아키텍처를 제외한 문자열들만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V 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매칭되지 않는 라인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출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Git 배쉬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정규 표현식에 있어서는 위키백과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리눅스 명령어 중에서 그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